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충돌 없이 종료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탄압하면 강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여의대로 일대 5개로 차로를 가득 메운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강제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명감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해온 정공이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며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의사들도 보였고 전공의는 물론이고 의대생들도 다수 집결했습니다. 경찰과 집회 참석자 간 충돌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방 기자, 경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죠. 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고요? 네, 경찰은 55개 기동대를 투입해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했는데요. 조 청장은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비대위나 지역단체에서 제약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리고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